안녕하세요. 장태의 파이트쇼입니다. 2019년 브레넌의 주짓수 경기 해설과 함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초반 손싸움 하고 있는 브레넌, 상대 태클 들어오지만 방어해냅니다. 자, 목 잡고 손싸움에서 밀어내는 브레넌. 매트 중앙으로 위치합니다. 자, 한번 달래드는 척 했었던 브레넌인데요. 자, 손 한 번 더 싸움 걸어 들어오고 다리 걸었지만 피해내는 브레넌. 다시 상대 선수 목 잡아주고 끌어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브레넌이 페이크 줬었는데 상대가 한 번 더 태클 들어오지만 방어. 좋았습니다. 브레넌 다시 중앙에 위치합니다. 자, 손목 싸움 이어지고 있고요. 한 번 더 다리 걸어주지만 브레넌 이번엔 아예 다리를 빼내면서 상대 손을 뿌리치는 좋은 방어 모습. 자, 손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레슬링에서는 마치 복싱의 잽처럼 손싸움이 매우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손싸움으로 인해서 상대의 목이나 손목이나 아니면 다리까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경기 초중반으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손싸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트랙 택다운에서 백 포지션을 상대 돌려냈지만 유리한 포지션 갖고 갑니다. 브레넌 사이드 완전히 잡아낸 모습으로 점수까지 인정됐지만 상대에서 하프가드 회복 일어납니다. 불리한 자세에서 다시 회복을 했으나 점수를 잃는 상대 선수 분이십니다. 자, 브레넌 점수 잘 얻었고요. 다시 경기 이어갑니다. 자, 손목 싸움 손싸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뿌리치는 브레넌 좋았습니다. 자, 태클 한 번 더 들어오지만 브레넌 방어 잘했고요. 발 싸움 지지 않고 네, 한 번 더 뿌리치는 브레넌 백스텝 밟아주면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스프롤 방어 잘했습니다. 자, 신바부께서 장외 때문에 한번 말렸고요. 다시 이어갑니다. 긴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상대 손싸움에서는 서로 뭐 불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태클을 먼저 브레넌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 선수분께서는 조금 초조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태클 한 번 더 조금 보이는 느낌으로 들어왔었고요. 자, 한번 서로 싸우다가 상대 무릎 뒤쪽을 잡아주면서 브레넌 한 번 더 넘기고 점수 갖고 갑니다. 사이드 포지션에서 눌러내고 있고요. 자, 어떻게 포지션 변형을 할 것인가. 브레넌 자, 오히려 남북 자세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남북 초크도 시도할 수 있겠죠. 상대 안면 쪽과 목 앞쪽을 눌러주는 자신의 가슴 쪽으로 눌러줄 수 있는 남북 초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조금 많이 몸이 돌아간 것 같아서 남북 초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현장 스태프분들 이동으로 인해서 경기 영상이 잠시 보이지 않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브레넌 발이 살짝 보이죠? 자, 여기서 상대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맥 포지션 점수 인정됩니다. 아, 좋습니다. 물 흐르듯 매우 깔끔한 움직임의 브레넌입니다. 상대 초크 조심해야겠죠. 브레넌 분명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자, 손그립과 마운트. 아, 정말 정말 물 흐르듯이 잘하고 있어요. 브레넌 상대 다리가 올라와서 뒤집으려고 하지만 쉽게 당해주지 않는 브레넌인데요. 현장 스태프분이 잠깐 나옵니다. 자, 마운트 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브레넌 매우 안정적으로 상대 엉덩이 뒤편 쪽에도 다리를 걸어주고 베이스를 꽉 잡아주고 있는 브레넌의 모습입니다. 그래플링 기본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상대 다리가 올라와서 뒤집으려 하지만 뒤집지 못하고 있는 브레넌이 그만큼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겠죠. 몸을 많이 숙여주면서 다리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브릿지 없이 우선 방어만 하고 있는 상대 선수고요. 여기서 브레넌이 암발을 시도할 수도 있고 다리가 더 올라오면 트라이앵글 초크도 시도할 수 있겠죠. 현장 선수분들이 이동이 있어서 잠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운트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포지션 잘 잡고 유지하고 있는 방금 암발 시도하려고 했지만 다리가 아예 빠지지 않아서 손싸움에서만 끝났던 모습이었고요. 아, 상대 선수 브릿지 하면서 한번 보내려고 했지만 네, 이번엔 좋았습니다. 방어 잘했고요. 자, 브레넌 마운트에서 시간을 꽤 많이
유리하게 갖고 갔죠. 이제 경기 후반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손수환보다도 태클 먼저 들어가는 게, 아, 브레넌이 먼저 들어가고 이러면서 경기가 아 끝이 납니다. 유 점수를 많이 갖고 갔던 브레넌의 승리입니다.